그레이스예요. 오늘은 동물의 숲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 집이 뭐지? 집값을 다 맞춰서 제 집이 커졌어요. 보여드릴게요. 2012년 3월 12일 토요일이고, 그럼 시작할래? 알겠어, 좋아. 그런데 어디 보자. 뭐야? 당신은? 그렇지, 역시 하은님 맞지? 아니, 사실 누가 하은님이 척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뭐 농담이고 여기까지 이제 준비하도록 할게. 어떻게 커졌을까요? 자, 준비 끝났어. 오늘도 웃음방에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 제 집이 커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지나? 누구야? 왕사방? 나 오늘 이사 가는 날이야. 지금까지 고마웠어. 우선 가는 마을에서 좋은 곳이었어. 너도 건강해졌네. 우리 이사 그랬어. 간대요. 빨리 찾아가야겠다. 방서방아, 내가 편지 써줄게. 저기 해서. 늦었나봐요. 여기 없어요. 안경 편지 써. 편지로도 못 써. 왜? 이사 가면. 그렇지. 제가 그럼 제 집이 커진 것을 보여드릴게요. 오! 훨씬 커졌네. 우와! 아빠 이거 봐봐요. 침대도 나야지. 여기 2층에 왔어. 2층 있는데. 나 있네? 오, 2층도 좀 커진 것 같아요. 2층은 잘 모르겠지만. 너 여기 커진 건 맞아. 커진 건 맞아. 지금 너구리네도 커졌대. 지금 알아. 부엉이 집, 박물관도 봐봐. 아, 여자, 넌좀 가만히 알겠어. 있어줄래? 네, 여기다가 근데 불. 여기, 이걸 올려놓은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 방에 두기, 한 다음에. 네, 의자. 이렇게 하면 저는 좋겠어요. 막 나무를 흔들었더니 가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우와! 예쁘다. 네, 우선 이거를 우선 집 정리부터 해야겠죠? 여기다가 오렌지. 나 자몽이었네. 예쁘다. 여기 꽃놔도. 여기에다가 선수 넣어도 될것 같은데? 꽃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좀 아닐 것 같아. 여기를 골라본 다음에 러블리 소파를. 아시아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도 이거 제 좋지 않아? 친구가 줬는데요. 선물로 오렌지 벽지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쓸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파도 되겠네. 팔라도.
너구리 쇼파를 이상한데 말할 것 같아요. 왠지 너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구리 쇼파를 방에 두기 누른 다음에 이쪽에다가 놓고 싶은데 이게 방향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다가 소파, 러블리 소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한 다음에 수선이 바로 묻는데요. 여기다가 수선을 아빠 커졌어요 집 놓고 아 이걸 방향을 돌릴게요. 여기 하고 하트 풍선을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이것저것 많아요. 고무나무도 있네? 어? 고무나무도 있답니다. 고무나무. 아, 맞다. 하고 집어넣어야 되지. 고무나무는 여기다 놔볼까요? 다시 집어넣겠다. 네. 좀 나가볼까요? 원래 생겨있어? 원래 있어? 네, 저는 우선 이 책을 주셔서 그거를 해서 그 판 한 돈으로 제가 뭘 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금을 할 거예요. 저금해서 나중에 열어보면 더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체리 몇 개만 따서 그걸 팔아서 사요. 하은아 마침 잘 만났다 와. 나 마녀 얼마 전에 미스코코아 대회 응모했거든. 근데 1차 심사를 통과했지 뭐야 와. 그래서 이제 타연으로 오디션을 보러 가는 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 하은아 혹시 가져올래? 울어서 떤 것 같은데. 역시 너라면 도와줄 줄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와. 제가 옷을 몇 벌 준비해서 가져와야 돼요. 몰라. 뭐 어때? 네, 제가 도와준대요. 누구를? 오늘 옷 어떤 대회에 나가는데 제가 옷을 찾아줄 거예요. 파란색입니다. 플라워 옷 되게 많아요. 제가 옷이 아 별로 없네. 어디 있을까요? 닉네임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합니다. 어디 있지? 닉네임아, 닉네임아. 떨겠다, 떨겠다. 아, 하은아, 무슨 일이야? 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거야? 헤헤, 난 완전 감동했어. 너한테 제대로 보답을 해야겠어. 이 소가죽 커피 받아주라. 세상에 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살기 좋을 텐데 와. 전 사실 소가죽 카펫을 봤는데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팔 거예요. 내 너기를 이렇게 탁 하면 어쨌든 돈이 나온다 안 나오네요. 안 파도 돼? 저는 이렇게 살 게 없네요. 마을에서 사무소 가서 MTN에서 돈을 내고 저부터 할까? 이쁘다. 여기 안사왔을 때 간다. 상황 됐죠. 거긴 나는 색조 제가 색조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 한 장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을은 버스비를 안 냈었나요, 여러분? 전 어디를 갈 거냐면 버스 탑니다. 다음 버스는 벌써 잠깐 가요? 네. 바로 와요 하고 기다리기가 아니죠. 손님 오늘 무슨 일 있나 보다.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헤헤 좋겠다. 젊은 좋은 동생이랑 연락해가지고 나까지 전화가서 찌네. 그래 오늘 고타운에서 남자친구 앞에서 물고 살 적금 이거라 알아야 되겠다. 오늘 풍선 아저씨가 없네. 풍선 아저씨 보러 온 거네. 너무 늦게 나오면 안 되나? 혹시 몰라서 이 마을에 통장이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백벨이라도 있었던 거야? 뭐야? 어, 진짜 백벨이라도 있었네. 아, 이거를 회원이 아니면 가요. 아이고 이게 또 까만데 어서 오십시오. 어 되게 이상하네요. 솔직히 실전으로 같이 알아보신 분이 계시다니 놀랍니다. 그건 검은 고양이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생긴 귀한 거. 너는 없다 이런데? 항상 똑같은 물건만 나와요. 네, 다섯 왔어. 프리식스. 이상하게. 알마야. 알고 온 거예요. 되게 비싸요, 여러분. 얘는 나비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안 걸렸어? 같은 사건 썰을 싫다.
여기 문 닫히세요. 전 여기서 공부할게요. 아까 좀만 더 하면 안 돼요? 나만 왠지 시간이 빨리 돼요. 이제 다 잤다 갈 것 같은데, 여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등등 나왔다. 봤는데 다른 사람 딱 안 봤는데 됐어요. 어 잠자리째. 어 얘를 딱 잡아주면 됐다. 응 잡았어요. 주문을 했고 제가 좀 싫어. 이상하다. 저는 탈 거예요. 하면 좋거든. 한 번 더 돈이 나온다고 할까요? 바비에서?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 되게 많이 나오던데. 저만 안 나올까요? 왜?
아주 큰 물고기. 아주 큰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 너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여기 좀 안 되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쪽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없네요. 네, 됐죠. 잡을게요. 아, 지금 한길만 더 먹어봐요. 옛날에 세트를 그다음에 끌어와서 여기 여기 위에다가 있는 세트를 올려놓으면 엥? 야! 아유! 네, 오늘 동물 수업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